낭만입니다. 아,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이제 꽃송이 이 정철 산행을 잡았습니다. 오늘 왔고요. 저희 돼지뿔 형님이랑 둘이 동행해서 왔고요. 여기는 한 300고지 정도? 네, 300고지 정도 왔고요. 아까 오전에 잠깐 산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쪽은 좀 가보니까 포인트가 그렇게 그때 좋진 않아요. 그 이쪽 산은 제가 일주일 전에 와서 꽃송이를 보고 이제 숨겨둔 곳에 와 봤고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보이지 않았던 꽃송이가 올라왔는지 한번 정찰 산행 좀 왔고요. 또 이곳이 또 심이도 나올 포인트라서 겸사겸사 또 주말 산행을 왔습니다. 자, 이따 또 좋은 영상이 담길 바라면서 또 산행을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엄청 크죠? 아, 독도리 버섯이죠. 이거 식용 가능하고요. 살짝 건조시키면 향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그냥 먹을만해요. 그냥 뭐 맛이 없다 그런 말 못하고요. 너무 맛있다고도 말 못합니다. 근데 이거 식용 버섯이고요. 아, 정말 괜찮습니다. 아, 형님 이거 드실래요? 독도리 버섯? 안 드세요? 자, 이거 그냥 영상에만 담아보고 또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쪽은 잣나무 아까 군락지를 탐색을 해보았는데 아, 너무 건조해요 지금. 올라오다가 포자가 너무 건조해서 땅에서 다 죽어버리는 모양이에요 지금. 지금 자, 오늘 첫 꽃송이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상태가 그다지 좋진 않네요. 지금 코가 센 곳에 있어서 벌써 썩어 문드러 지려고 하네요. 자, 벌써 이렇게 썩어 문드러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곰팡이가 이게 쓸었죠. 자연 건조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시면 뭐 사이즈 나쁘진 않은데 자연 건조가 돼서 아, 이거는 돼지고기 넣고 볶아 먹어야겠습니다 이거는. 아, 자, 여러분 이게 버섯이죠. 비단 그물 버섯. 이것도 식용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뒤에 그물처럼 이렇게 빵꾸가 뻥뻥뻥 뚫려 있죠. 이거를 데치면은 벌거처럼 이렇게 솥 간처럼 이렇게 색깔이 나는데 저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식용이라고 하고요. 드시는 분들은 이거 아주 즐겨 드신다고 하네요. 이게 끓는 물에 데치면 소금집 넣고 데치면 아주 뻘겋게 소 간 쓸어놓은 것처럼 생간 끓여놓은 것처럼 그게 맛있다고 해요. 자, 이제 버섯들이 올라오고 이제 꽃송이 버섯은 솔직히 지금 이런 감이 있죠. 이런 감이 있고요. 지금 어제 비가 좀 많이 왔어야 되는데 비가 지금 안 왔어요. 안 왔고 이제 한 일주일간 비가 안 오면 꽃송이 버섯은 또 귀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또 일기예보는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죠. 며칠 그 앞전에 비가 좀 많이 와서 꽃송이가 일찍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포인트로 와 보니까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 일단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일단 하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따 또 영상 있으면 켜볼게요.